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17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해로 옷 입은 여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사탄이 맹렬한 증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유를 멸망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구세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시죠. 구세주가 나오면 자신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시작된 이후로 마귀의 그 계략은 그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죠. 죽이기도 하고 혼잡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또 구세주만큼이나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그러면요.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은요. 다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본다든지 세상 전체 나라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죠. 유혹하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모든 부분들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 물질로 말미암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느냐?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서도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을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고린도서 4장 4절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지금 통치자이죠.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 빼앗길 판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맹렬한 진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어떤 것이냐? 지금 현 상태는 잠정적으로 거부되었죠. 완전히 거부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거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까지 이 대환란을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죠. 그것이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이라 말씀하셨죠.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고난의 주체가 되어지는 고난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고난을 당하는 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냐?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박해할 수 있는 고난을 사탄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마귀는 권세를 받아낸 거예요. 그 권력을 받아내서 지금 계속 박해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죠.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여인, 상징적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역시 그 원형이 있을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결과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가 있습니다. 셀라 페트라 지역인데요.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공격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있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 모세와 실제 엘리야의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 것이냐? 3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하기를 끝마치고 목베어서 죽지요. 그럼 그 기간이 3년 반인데요. 그 증거를 마칠 때가 되면 이제 대환란이 거의 끝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활하지요. 환란 후 휴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대환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죠. 이 3년 반이 남은 기간이에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때는 중간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중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내 백성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대환란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3년 반 동안
숨어 있으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그날에 그 문맥적으로 볼때 용이 이제 쫓겨나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때까지 피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짐승이 이제 다음 장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때에 이제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피난하는 일, 그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에 미래에 속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네? 병행해서 이게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도피성읍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 12장에서 이 언급하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 도피하죠, 도망하죠, 광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이것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때의 도피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피하게 되는 광야의 처소를 보여주는 한 유형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 도피성읍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예언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그 부분이 도피하는 그 부분과도 연관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까지 살펴봤을 때에 이 도피성읍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 개씩 그렇게 세워지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읍으로 이렇게 피했다 하더라도 내줘야 돼요. 그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실치사가 드러났을 때에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신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살펴보면 이렇게 이그 도피성읍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가까운 친족은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이건 그렇지 않을 때이건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이 유대 민족이 누구를 죽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피값을 물을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연결해서 그렇게 받았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더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자신들이 공언하기를 그 죽인 대가를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실치사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부지불식간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부분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언급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메시아로 그렇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또 입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인 목적은, 죽인 그 근거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무지한 종교적인 울분으로 인해서, 격분으로 인해서 죽였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00년간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가는 것이요. 아직도 이 피해 보복자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에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예언이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쉼이 없어요. 얻을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내 생명이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가깝게는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당했던 최소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허설에 불과한 거죠. 본 게임이 무엇이라고요? 대환란 때라고요. 대환란 때. 이때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나갔지만은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저라든지 그런 이방 왕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사탄이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예요. 아침이면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받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이유는 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죠. 그런데 그 카톨릭 신자들, 이 교인들이 히틀러 포함해가지고 히믈러라든지 그 독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였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타당하다. 그 논리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서 보면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에돔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페트라 지역입니다. 간략하게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페트라는 솔로몬 왕 때는 아주 무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AD 105년에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라비아 페트라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로마가 쇠약해질 때 아랍인들의 손으로 넘어가서 7세기까지 유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812년에 부첸발트라고 읽기도 하고 버크하트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부첸발트에 의해서 겨우 다시 재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화산의 분화구 같은 모양의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7m에서 4.3m의 너비의 좁은 협곡으로 길이 나 있죠. 그래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이는 얼마나 된 것이냐? 이 좁은 길 양옆으로 제일 낮은 곳이 61m, 높은 곳은 305m가 넘는 그런 그 절벽의 형태가 몇 킬로미터나 뻗쳐 있느냐 하면 3.5km 이상 뻗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적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한 한계가 있는 그 부분이지요. 마지막 절은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2장 17절하고요.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12장과 이 14장에서 구원에 관련돼서 조건으로 행위가 있는 것인데 이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구원의 교리로 만든 그런 그 이단이 카톨릭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근거가 있죠. 또 22장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는 분명하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영생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달려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2장 공부하고 있죠. 11장, 12장, 13장은 아주 핵심장이에요. 이세 개의 장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기록된 그대로 유대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둘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알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신약을 잘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선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도덕적인 설교고 영적인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흥이 있다.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요.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지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그걸로 부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은요. 아, 그리스도니 어느 정도 실수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그 교회가 타락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아, 막 교리를, 예, 이 부분을, 이 바울이 전한 그 교리를 좀 가감해서 보충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저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혀 세워지거나 아니면 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짓는 것은 구원은 구원의 영역에 놔둬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거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고, 본인이 확신을 해야 돼요. 본인이 확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내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면적인 증거, 성령께서 증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이냐면, 단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 가물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계속해서 입증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뭐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때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혹시 입으로만 고백했던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계속 회의를 준다고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니까. 그러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헌신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실상은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데에서는 한 부분이요. 자기 의의가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의연 중에 내 정도 살아내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나 정도, 내 생활 정도, 생활 스타일 정도, 그 정도 살아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내 수준보다 그렇게 못하다 그러면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건 또 하나의 자기 의의라.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거기에 전혀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이단이라. 그러나 이 부분이 대환란 때는 다르거든요. 그럼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분들을 신뢰해서 확신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어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자기 교리로. 그러나
그 양쪽의 그 상황과 여건을 걸어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절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11장 그 12장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다시 한번 대환란 때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지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다시 반복이 될 것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육화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이제 부활할 것이 교회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그 환란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박해 받게 되어지는 기간이 나와 있고요. 박해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그 장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주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키 4장 보세요. 4절에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결국 이 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에요. 재림 직전의 날입니다.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율법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의 산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은 이 재림 전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러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온통 유대인들은 이 말라키 4장의 예언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냐. 그래야 회복이 되어질 것이니까. 누가복음 1장 보세요. 15절에 칠면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라키 4장을 이제 기억하고 무슨 목적으로 칠면 요한이 오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그런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례 요한의 목적이에요. 침례 요한이 왔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까지 이제 스테판의 설교까지 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침례인 요한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오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신약이 이제 어려운 책이에요. 그 신약 가운데서 이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그건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다. 그 분명히 신약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신약으로 받아들인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마태복음 17장에 오세요. 10절에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취임된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대표적으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성경에는 초림에 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도 있죠. 그러나 초림에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재림에 관련된 예언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은 곧 재림이에요. 그것이 구약적 배경이라고 해요. 문제는 초림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에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시간적인 요소, 이 부분들은 없어요. 구약에서. 이 시간적인 요소는 무엇에 의해서 종속되느냐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신비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대로 시편 22편이라든지 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사야 50장이라든지 요나서라든지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셨죠. 그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509절 남은 것이요. 이제 재림에 관련돼서 509절 정도가 남았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과 같은 경우로 엘리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건에 달렸죠. 그러나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엘리야가 엘리야를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머지 509절은 어떻게 되느냐?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509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 체계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말해요. 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의 죄들이 십자가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너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때에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요. 완전히 구약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 가운데서 침례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배경처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장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 시대에. 또 성령을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곧바로 마귀 들려버려요.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는 구원사역도 아니고 구원계획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보면 이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침례 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바울이 침례 준 가정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복음을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2장 38절을 믿는 교리로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캠벨라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순종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모순인 것이 그 다음 절에 보세요. 41절에,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건 안 해요. 이건 절대로 안 한다. 얼마만큼 모순이 있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죠.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죄들이 용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7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절대로 전파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것은 구약에 관련되어 있는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 계속해서 실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이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곧장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죠? 이방인, 최초 이방인이 구원받죠. 함족이 구원받는다고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냐. 성전 경배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비밀이 아닌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비밀이 아닌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경배에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에레미야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거부를 해버렸죠. 거부를 해버린 결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 앉아 계신다고. 다 앉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보죠.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여는 열쇠라고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여는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11장, 12장, 13장이에요.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데 엄청난 정보가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알면 이제 구약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신약이 이제 풀어지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알면 이제 그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부분에 관한 예언이 초림 때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듯이 재림에 관련된 그 수백 가지 구절들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요. 다른 어떤 이단보다도 더 치명적인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문자적인 예언의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영해해야 돼. Spiritualize.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교회에 구겨 넣어야 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리가 성립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교리가 없으니까 준비도 못하죠. 대비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는 바로 유대인의 위치인데 유대인의 위치를 빼버린 것이 알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지지도 않고 설교되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없이 다른 막 성경을 뛰어다니는 것이란 거예요. 성경 공부는 얼마나 요란해요. 무슨 세미나라든지 무슨 코스라든지.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없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한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한결같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에서 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서 혼란의 극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넓게 보고요. 숲이죠. 숲을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